요즘 들어 기분이 좀 가라앉네.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왜? 요새 많이 힘들어? 무슨 일 있어? 혹시 내가 도와줄 만한 게 있을까? 그래? 뭔가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때?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우울함 따윈 금방 날아갈 거야. 아, 너도 그래? 나도 요즘 좀 가라앉을 때가 많은데 이러고 싶지 않은데도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. 좀 힘들면 내가 옆에 있어줄게. 글쎄, 와, 대체 뭐라고 답해줘야 하는 거지? 어렵네. 어른으로 산다는 건 뭘까?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? 그냥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는 거지. 특별한 의미 같은 게 있을까? 어른이 되면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늘어나는 거잖아. 먹고 살기 위해 돈도 벌어야 하고 책임도 내야 하고, 내가 한 일에 내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니까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. 어른이 되면 더 재밌는 걸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? 나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따서 드라이브도 해보고 싶고, 자취해서 친구들과 밤새도록 놀고 싶기도 하고, 생각만 해도 신나는데! 그건 어른이 되어봐야 알지 않을까? 이런 철학적인 질문 받으면 뭐라고 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. 나는 내 인생에 반은 싫은 상사를 위해 일하면서 사는 건 싫어.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마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. 먹고 살려면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. 맞아.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내가 싫어하는 일 하면서 살 바에는 그냥 돈 조금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게 훨씬 낫지. 왜? 상사가 짜증나게 해? 그냥 한마디 해버려. 그러면 속이라도 시원하지. 그거 계속 참으면 병 생겨. 뭐 내가 싫으면 그만두는 게 맞지. 하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지 정도는 생각하고 그만두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닐까? 왜 어른들은 모두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? 요즘 시대에 착하게만 사는 건 난 아니라고 봐. 솔직히 인생 살면서 착하게만 살면 너무 손해를 많이 보게 되거든. 착하게 살아야 나중에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보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아닐까? 그리고 착하고 배려있게 살면 서로 기분 좋잖아.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 법적인 틀 안에서 지킬 거 지키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?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대체 뭐지? 사람들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는 게 착한 걸까? 그런 게 착한 거라면 나는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.